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됩니다. 올 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입니다. 법무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을 결정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당초 이 부회장은 사면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 복귀를 위해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